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세요? 네, 천연가스 좀 들고 왔습니다.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오르긴 했는데 네. 사실 이제 연초에도 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100% 이상 좀 수익도 났었던 이런 종목군들인데 최근에 다시 공급 부족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좀 단기적인 이벤트는 충분히 좀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전거래일에 좀 오르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미국의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급등을 했는데 이제 네덜란드 TTF죠. 더치 TTF 이제 내추럴 가스에 대한 이런 선물 가격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좀 반응이 안 됐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불가항력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라 간의 거래에서 이런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공급을 이제 임의적으로 좀 끊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프랑스라든지 뭐 이탈리아 이런 쪽에서는 천연가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해당 부분에서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이 굉장히 더우면 겨울 기간에도 굉장히 좀 춥다라는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흐름들이 굉장히 좀 강할 텐데 사실 작년부터 폭염과 이제 강추위가 있다 보니까 재고량들이 좀 많이 감소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이런 천연가스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국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로 바꾸더라도 바꾸는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에너지 공백이 생겼을 때 해당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저번에 이제 비슷한 시기가 있을 때 천연가스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시세가 분출이 됐기 때문에 뭐 해당 부분에서는 충분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천연가스 섹터를 좀 골라봤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끝날 기미가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고 있고 사실 러시아 쪽에서는 지금 내수 경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분명 이제 자국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좀 흐름이 나타날 거고 지금 전쟁 사태가 서방과 이제 러시아의 이런 대리전 상태까지 갔기 때문에 장기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공급난에 대한 이벤트는 생길 것이고 이게 에너지 수요가 10월부터 아마 가속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에너지 섹터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섹터는 정말 계속해서 볼만한 것 같습니다. 간밤에 유엔 사무총장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내놓기도 했고요. 영국에서는 처음으로 적색 경보가 내려졌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데 사실 네. 이런 섹터 같은 경우에는 매수 전략이 좀 그렇죠.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보고 계시고 매수 전략 어떻게 세우면 될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일단은 GSE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천연가스 쪽에서 이벤트가 됐을 때 대성에너지와 더불어서 좀 대장 역할을 하는 수급의 쏠림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일단 매출 비중이 LNG라든지 CNG 부분에서 99%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거 이제 대리점으로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직접적으로 뭐 SOIL처럼 정제 마진에 따른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적인 부분에서 충분히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테마주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EU에서 이런 에너지 공급난도 있지만 천연가스에서 녹색 에너지로 좀 분류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K-톡소노비에도 천연가스가 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업의 내용 자체가 LNG와 관련이 되어 있는 천연가스와 관련이 되어 있는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가격 전략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거래일에 9% 좀 급등이 나왔지만 해당 가격대 보시면 이전에 이제 고점을 찍었던 라인이 8,9천원 라인입니다. 근데 해당 부분에서 좀 많이 눌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고 해당 가격대부터 이전부터도 이제 에너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이 됐을 때 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현재 9% 올랐지만 에너지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거래일 부분에서 한 4,800원 부근까지 좀 분할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이제 매력적인 단가와 접근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5,500원인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상한가가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급등이 나와서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다음 날까지는 좀 분할로 매도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4,150원으로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이번 저점보다는 조금 더 낮은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정이 나올 때 이전 저점보다 조금 더 눌리는 과거 흐름들을 봤을 때 조금 더 러프하게 잡아야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기에 편하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8,900원대까지 올라갔던 때는 어떠한 이슈가 있었던 건가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천연가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됐을 때 유럽 지역은 천연가스 의존도가 30, 40%가 되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당연히 단기적으로 끊긴다라는 그런 우려가 확산이 됐고요. 선물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면서 투기적인 흐름까지 좀 접근이 되면서 굉장히 좀 이 에너지 가격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채널링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SE를 뭐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어제 9% 이상의 급등 흐름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봤을 때 5,500원대까지 볼만하다라는 투자 의견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훈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